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거는 퀵보드인데요. 조카용 퀵보드. 뭐 밖에 나가면 좀 위험하고 옥상에서만 여기서만 타고 놀러 오기 구입을 했는데요. 이쪽을 보시면 뭐 그냥 자전거처럼 돼 있고 이쪽에는 브레이크 걸려 있죠. 브레이크 걸려 있고 이거는 이제 뭐 라이트 같은 기능 따로 넣고요. 그런 거 들어 있고 벨도 있네. 벨도 있고 자 이쪽에는 잡아주는 거지. 요거 풀어주시면은. 이제 위아래 자전거 그 뭐야 그 안장이랑 안장에도 보면 이런 기능이 있어가지고 요거 풀어주시면 요거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겠죠. 이거 뭐야 HIKICK 해가지고 뭐야 요런 회사인 것 같은데 가격은 한 10만원 넘게 구입을 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타고 다니시면 되고 아래쪽 보시면 오 뒤로 멋있게 되어 있네. 자 자세히 한번 볼까요. 사용 중 잠금 상태 확인하라고 되어 있고 자, 면제 신고 필증 경고 헬멧을 반드시 착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묘기 금지 등이 되어 있네요. 별건 없는데 밑에 쪽에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 너무 비싸게 산 것 같기도 한데 별로 타지 않고 제가 한번 타볼까요? 이게 그 자전거처럼 저기 두 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서면 이렇게 세워놓을 수가 없습니다. 무너지긴 하는데 아이들 좀 너무 어린 애들은 위험하겠죠. 무조건 옥상에서만 타긴 하는데 뭐 그냥 밖에서 타시려면 아무래도 세발 자전거 그런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그것도 괜찮긴 하네요. 작은 사이즈로 조금 이거 늘려주시면 얼마큼 늘어나나 볼까요? 의자 빼주시면 얼마 많이 늘어나지 않네. 의자 빠졌다. 이런 제품인데 참고해 보시고요. 우리 조카 타는 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잘 타는데. 야, 두 발 다 띄고 타야 되는 거 아니야? 응? 두 발 다 띄고 두 발 다 띄고 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해봐, 다시. 네, 하나 샀는데. 잘은 못하고, 워낙 겁이 많으셔서. 그게 좋냐? 연습 밖에서는 한 번도 안 타봤어? 여기서만 탄 거야? 어. 야, 여기서만 타려고 그거 사냐? 아무튼 그래, 이번엔 잡아볼까? 아, 됐어요. 인사하고요.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네, 끝.